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어, 정어 친구 이호입니다. 오늘은 감등사초가요, 한번 잘랐잖아요. 잘랐는데 이게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얘가 다 크면 여기까지 올라와요. 그래서 한들한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예쁜 게또이 감등사초의 장점이긴 한데, 씨앗이 다 연글게 되면, 지금 제가 좀 전에 뽑았는데요. 여기, 그죠? 아, 여기도 하나 있네요. 지금 이렇게 새순이 여기저기 많이 번집니다. 물론 얘를 화분에다가 다시 심으면 금방 커져요.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좋기는 한데,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많습니다. 여기도 또 하나 있네요. 이렇게. 작년에 제가 감등사초 얘를, 꽃대가 이만큼 컸을 때, 한 25cm 정도 올라오거든요, 얘가. 다 뽑았어요, 얘를. 이렇게 피를 뽑듯이, 이렇게. 전부 다 뽑았거든요. 왜냐하면 나중에, 이게, 좀 지저분해요. 이때는 되게 예쁜데, 요 안에 있는 순이 더 예쁘고, 그래서 올해는 한번 얘를 전부 다 잘라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. 잘랐더니 보기 괜찮더라고요. 그래도 우선 한번 잘라볼게요. 자르고 나오면 또 다시 또 예뻐지더라고요. 물론 그냥 꽃대를 계속 부셔도 되는데, 그리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? 이건 자르고 저건 안 자르고. 이렇게 노는 게 정원의 재미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잘라볼게요. 일단은 이거 참 좋습니다. 가재 나올 거. 근데 정말 손 조심하셔야 돼요. 전동공구로 많이들 다치거든요. 그리고 앞전에 잘렸던 것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더 잘게 잘려요. 이렇게 잘른 것도. 그러면 조금 차분해집니다. 조금 또 있네요. 하여튼, 그러면 다시 이 모습이 되고요. 그 옆에 것도 자르면, 어디, 요거는 자르고요. 저 끝에 있는 거 하나만 놔둬볼게요. 그리고 잘린 거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, 제가. 이렇게. 잘게 잘려서 조금 너무 지저분한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크가 필요 없이 얘가 또 멀칭이 되는 거예요. 얘가 볼까요? 밑에 보세요. 아직도 유기물이 없잖아요. 여기 안에 얘네가 몇 년은 묵어야 유기물이 이 안에 미생물들이 더잘 크겠죠. 지금 한참 튤립이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요. 그리고 맹문동은 익사는 벌써 올라왔던데 맹문동은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. 맹문동도요, 제가 이걸로 한번 잘라봤거든요. 이게 잘 잘리더라고요. 이게 이 앞에 날이 조금 무뎌졌는데 이거 날은 교환식이더라고요. 하여튼 이건 교환식이고요. 자, 오늘은 감동사초를 한 번 더 잘라본 영상을 짧게 좀 올렸습니다. 이거하고, 이거하고. 그죠? 자른 게좀더 깔끔해 보이지 않으세요? 뭐 개인차가 있는 거라 뭐가 맞고 안 맞고는 아닌데, 어쨌든, 실험적으로 저 오른쪽에 하나만 놔두고 이제 다 잘라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, 이호입니다.